통치에 실패해서 국가가 망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나였습니다. 난민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. 안타까운 소식인데 고정 기자 어떤 영상 네. 상황인지 영상과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. 네. 터키 현지 시각으로 어젠데요. 이 터키 서부에서 그리스 레스보스 섬으로 가던 난민선이 침몰해 어린이 5명을 포함해서 39명이 숨졌습니다. 이 65명이 구조됐지만 100여 명이 넘게 타고 있었는데 배 길이가 불과 17m에 불과한 소형 선박이었다고 합니다. 아. 그런데 중요한 게 그리스 사모스 섬의 연안에서 난민선이 침몰해서 25명이 숨진 지 불과 이틀 만에 또 이런 참변이 발생한 건데요. 이 배가 터키 해안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암초에 걸려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에게해에 유독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. 예, 뭐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 에게해에 유독 난민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주변에 매 수십 명씩 빠져 죽는 게 거의 일상화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. 가장 큰 이유가 시리아 내전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면서 네.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이 터키에 모이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보니까 많은 난민들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보트 피플이 하면 저 70년대 베트남이 망했을 때 이후의 모습인데 박성 국장, 저 모습 예. 많은 분들이 기억하잖아요. 예, 그 70년대 초부터 그 베트콩에 장악되어가는 베트남을 탈출해서 목숨을 걸고 배 하나에 생명을 의지해서 많은 월남민들이 나섰는데 네. 그 미국에 지금 현지 한 200여만 명이 베트남계로 네. 이렇게 정착을 했고요.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특히 베트남인들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정치가 실패하고 통치가 잘못됐을 때 생긴 것,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. 자, 이 아랍 지역, 그리고 70년대 베트남의 상황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10가지 소식 모두 봤습니다. 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